안녕하세요. 타론 뉴스 해미 리조앙 교수입니다. 여러분, 자, 앞에 있는 카드가 뭘까요? 앞에 있는 카드는 우리들의 영원한 숙제 사랑에 관한 카드입니다. 지난번에 타로 카드를 뭘 올렸냐면 8월, 9월 연애운을 올렸죠. 올렸는데 자,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늙으나 젊으나 우리는 사랑하고 헤어지고 또 그 아픔을 가지게 되고 다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카드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나에게 필요한 연애에 관한 조언은 무엇일까라는 자, 카드를 가지고 제가 1, 2, 3, 4번의 카드를 또한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 홀로 계신가요? 아니면 고민이신가요? 자, 그 고민에 대한 원인이 뭘까라는, 그리고 거기에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조언을 제가 타로 카드로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하셨나요? 자, 그러면 자, 1번부터 해서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에게 필요한 연애에 관한 조언은 자, 다 들어가나요? 이렇게 놓을까요? 이게 나은가요? 조금 더 이쪽으로 갈까요? 됐나요? 자, 자, 이 첫 번째 카드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자, 카드를 보게 되면 여기도 칼이고 여기도 칼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보게 되면 우선은 본인이 이거는 이제 본인이고 상대방이고 이렇게 되는데 요게 그리고 이게 뭔가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이제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의 연애 카드는 지금 굉장히 구독자분이 굉장히 막 걱정하고 고민하고 눈물 흘리는 카드가 떴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거로 보면 약간 저울질을 하고 뭔가 사랑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고민을 하거나 좀 아파하는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과 사랑을 같이 해야 되나, 같이 가야 되나, 저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걱정하는 어떤 카드가 떴어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원천적인 것은 계속 문제는 걱정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게 이 카드의 사랑에 대한 어떤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속에서 중요한 거는 남성분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좋은 과정으로 가기 위한 어떤 노력은 분명히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어쩌면은 그분의 말을 좀 믿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남성분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어떤 목표 지점을, 연애라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주자라는 어떤 조언의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분들 생각보다 처음에는 굉장히 사랑에 관한 사실이 걱정이 많고 믿지 못하고 뭔가 아픔이 있고 자, 그런 카드가 떴는데 이게 지금 과거고 현재로 와서는 믿어주자. 남성이 노력하고 있다. 자, 그리고 어쩌면은 결혼이라는 꼬린 지점, 여건이 인연이라는 꼬린 지점으로 갈 수 있다는 카드가 떴어요. 자, 이게 전차 카드고 이게 메이저 카드 5번이거든요. 히어로 폰터기 때문에 이거는 가정으로 이루어지는 카드죠. 자, 그리고 미래가 자, 어떻게 된다? 왕의 권위를 가지고 완즈 4번이니까 행복해지고 자, 그리고 거기에 운명의 수를 바뀌니까 그대의 운명의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니까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 조언을 또한 살펴봤습니다. 자,
아기 카드까지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나비의 꽃에 나비가 붙어 있죠. 이거는 아기 카드도 아기의 어떤 카드가 되고 아기 그래서 카드가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새로운 사랑으로 채워지는 새로운 에너지로 채워지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어떤 구독자분들을 선택하신 연애에 관한 조언은 과거의 연애의 어떤 경험을 잊어버리자. 너무 염려하지 말자. 자, 그리고 그 남자를 믿어주자. 어쩌면 인연일 것이다. 자, 그리고 미래로 갈수록 어떻게 하자. 자, 주동적으로 인연인 것처럼 한번 맡겨보자. 운명에 맡겨보자. 자, 그러면 그대에게 새로운 어떤 좋은 에너지로 뭔가 좋은 기운이 찾아올 것이다. 자, 그래서 운명이다. 한번 맡겨보자. 그 남자에게 한번 맡겨보자 하는 어떤 카드가 떴습니다. 1번 구독자분들 아주 좋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자, 어쩌면 맡겨보자. 운명에 맡겨보고 한번 가보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이 무서운 칼을 자꾸 제가 뽑아요. 과거라서 다행이에요. 과거라서 다행이에요. 이 무서운 칼들을 뽑아 계속 칼을 뽑는데 과거 칼만 뽑고 미래 칼을 안 뽑고 미래는 제가 좋은 것만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도 칼이 또 나왔네요. 좀 안 나오면 좋을 것을. 자, 이상하게 오늘 연애의 에너지가 제가 좋은 걸 뽑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자, 연애에 관한 2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도 과거의 어떤 경험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자, 과거의 어떤 연애의 경험이 마감을 했거나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했거나 그러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거냐면 적당한 선에서 지금 아마 삶을 만족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서 만족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남자 없어도 되지. 그냥 이대로 살면 돼. 적당히 만족하고 내 삶을, 내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살면 되지. 사랑 따위. 이렇게 약간 생각하는 연애에 대해서 뜨뜨미지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럼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연애에 대한 에너지를 가지셔야 돼요. 나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고 싶다. 자, 그리고 거기에 내 열정을 다해서 그러니까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애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사랑의 에너지를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좋은 어떤 기운이 지금 여기는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마음을 맞추고 결혼도 가능하고,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약간 재능 기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택하고 재는 기운인데 현재에서도 좋은 어떤 여러분들에게 좋은 아마 인연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도 약간 재는 마음이 들어와 있어요. 자, 그래서 과거의 어떤 연애 경험에 의해서 현재가 뭔가 재거나 몰입하지 않거나 어쩌면 또 예전처럼 상처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진 게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마음에 어떤 그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저거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연애는 어쩌면은 지금 이거를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뭐에 관해서 우리는 선택을 했나요? 연애죠, 연애. 연애에 관한 선택이기 때문에 연애는 감정으로 하는 거고 어쩌면은 약간 눈에 안개가 낀 듯이 덮어 써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랑의 에너지라든지 감정의 에너지가 우리 2번 분들한테는 조금 약하세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 조언은 그대의 사랑의 에너지로 채워라. 자, 사람을 항상 사랑하는 마음, 이해해주는 마음,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이 좋다. 한번 같이 해보자 하는 사랑의 감정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조언으로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그 조언을 받아들이시게 되면 미래에 어떻게 된다? 승리자가 됩니다. 승리자가 된다는 뜻이 뭐냐면
자, 물론 여기에서 과거에 안 좋은 경험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는 하나 거기 잔을 들고 오고 거기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어떤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리고 큰 감정으로 다시 채우게 되면 좋은 어떤 사랑의 결론이 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2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하자, 너무 재지 말고 너무 계산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사랑이란 감정에 한번 빠져보자. 자, 사랑은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죠. 어떤 말이냐면 안 보고 싶은 사람은 안 보고 싶은 사람은 자꾸 보여서 괴롭고 보고 싶은 사람은 평생을 두고 못 봐서 괴롭다. 이런 거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둘이서 마주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몇만 분의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나를 좋아해 주거나 내가 정말 끌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람한테 한번 올인해서 빠져보자. 자, 지금 그 카드를 뽑고 있는 선생님도 어쩌면 예전에 그랬으면 하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구독자분들은 사랑이란 감정은 나중에 다 추억이라는 것이 되어서 돌아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한번 빠져보자. 자, 2번을 선택하신 분들 한번 사랑이란 감정에 올인해보자 하는 어떤 조언의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자,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마음이 지금 과거로 생각하면 과거에 굉장히 좋았고 어떤 변화가 지금 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과거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었고 거기에 어떤 거냐면 뭔가 다른 어떤 조금 더 발전할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으세요. 자,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좋은 조언이 지금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음 단계로 약간 나아갈 필요가 있다. 3번을 선택하신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는 필요한 게 결심이에요. 이 조언은 결심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그럼 어떻게 할 에너지 더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필요하고 아니면은 뭔가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사귀어 본다든지 정말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뭔가를 바라보는 이 사람과 더 긴 세월 같이 하겠다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 카드가 3번의 카드입니다. 그러면 어떻다? 어쩌면 너무나 단기적인 연애에 우리는 익숙해져서 장기적인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자 그러므로 해서 사랑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뭔가가 있는 카드가 3번의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에게는 떴어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좀 지속하는 에너지 그리고 이 사람을 계속 믿고 가는 어떤 사랑의 발전에 대한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 3번입니다. 그럼 3번 연애에 대해 뭐가 필요하다? 사랑을 믿고 사랑을 진전시키는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도 이미 컵이 떴고 새로운 에너지도 들어왔고 그래서 남성분에 의해서 뭔가 발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연애를 이미 하고 있으신 분이에요. 자, 그 속에서 여성분이 고민하고 있거나 거기에서 남성분이 이 연애를 계속 어떤 발전을 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여자를 계속 내가 데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 그런 에너지도 또 있고 그 속에서 어쩌면은 새로운 사람이 다가와서 또한 좋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자, 요 안에는 또 약간 그런
좀 카드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는 여성한테 이중적인 어떤 카드가 약간 들어와 있어요. 3번에 들어와 있긴 한데 남성은 변함이 없고 여성한테는 어떤 새로운 에너지가 약간 들어와 있다가 되고 거기에서 이게 새로운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새로운 거라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여성분들, 여성 구독자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구관이 명관이다. 그러니까 이전에 게 훨씬 더 그대에게, 그대들에게 3번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좋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새 거 말고 이전의 거를 에너지를 채워서 정말로 새로운 방향성으로 나아가게 되면 정말로 긍정적인 에너지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여자가 칼을 들고 앉아서 고민하고 있죠. 이것도 내 내면에서 어떤 답을 잡는 카드거든요. 자, 카드기는 한데 이거는 두 달을 앞으로 두 달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은 자, 색이 색을 하고 다 좋은 게 아니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은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남성을 믿고 가고 거기에서 연애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새 거 좋은 거 아니다. 한 단계 더 발전시키자. 그리고 오래된 것이 정말로 나에겐 더 편할 수 있고 더 좋을 수 있다. 또 그리고 그 속에서 오래된 것에서 또 새 것을 만들어보자가 요 카드로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것 속에서 더 정말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발전시켜보자. 이 사람에게 또 이런 좋은 면이 있었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또 새로운 이런 면이 있었네. 자, 그러면서 그 새로운 면을 바라보면서 가시게 되면 더 긍정적이다. 자, 그래서 3번에 연애에 드리는 조언은 새 거라고 좋은 거 아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있는 거 좋게 바꾸면 훨씬 더 멋지게 태어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분들 자,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이미 사랑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카드를 보면 이미 사랑하고 있고 좋아하고 있고 자, 거기에 남자분이 엄청 좋아하고 있는 카드가 쭉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가 에너지로 본다면 여성분이 우선은 여성분이 구독자 여성분이 뭔가 에너지를 채우는 건데 이 카드의 조언은 뭐냐면 여행가자입니다. 여행가자. 풀카드가 떴기 때문에 어디 가자? 여행가자. 그대에게 필요한 조언은 여행을 가자가 되고 거기에 필요한 조언은 뭐가 되냐면 그게 됩니다. 자, 진짜 여행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 카드는 제가 볼 때는 두 분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어쩌면은 결혼도 약속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떤 결과물을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으세요. 자,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 단계를 결혼이라는 거 그러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는데 거기에서 뭘 어떤 게 있냐면 근데 이즈음에 요즘에 뭔가 주변에 조금 시끄럽고 사랑하는 사이를 두고 조금 시끄럽고 거기에 남성분이 약간 고집을 부린다든지 뭔가 다른 면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면 진짜 저거 고집이 세가지고 나 진짜 감당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분이 주변도 좀 시끄럽고
둘 사이를 두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남성분이 고집을 부리는 것이 어쩌면은 주변에서 뭔가 얘기를 많이 해서 고집을 부리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남성분 자체가 왕이기는 한데 고지식하고 그러기다가 자기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자 그러므로 해서 뭔가 아 진짜 저 사람하고 내가 같이 가야 돼, 말아야 돼, 라는 어떤 고민을 약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헤어짐의 카드는 아닙니다. 정신적인 갈등을 하고 있을 것 같고, 자, 그 속에서 마음은 같으나, 이상하게 계속 여성분이 뭔가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카드가 떴습니다. 자, 만약에 구독자분이 여성이라면 약간 마음이 가는 사람이 또한 등장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건 나쁜 겁니다. 구독자분. 그러니까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밀을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이 조언은, 첫 번째로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만들지 말자? 비밀을 만들지 말자. 자, 비밀은 뭐냐면, 내가,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약간 마음이 가거나, 약간 뭐 내가 다른 생각이 있거나 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비밀을 가지지 말자. 첫 번째로 아시겠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한번 나아가 보자. 새로운 세계라는 것은 둘이서 여행을 해도 괜찮으실 것 같고 어쨌든 새로운 세계를 보자. 해외도 괜찮고 바다 근처도 괜찮고 뭔가 새로운 어떤 세계를 보거나 뭐 같이 하는 어떤 그 뭐 취미 생활을 하시거나 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쪽으로 방향성을 조금 틀게 되면 이 관계는 훨씬 더 멋진 관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4번을 어떤 선택하신 분들에게 연애에 필요한 조언은 첫 번째로 여성분들 남성에게 비밀을 만들지 말자.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새로운 어떤 여행이라든지 새로운 우리가 서로에게 흥미를 느낄 만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자라는 어떤 카드가 카드 속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멋진 관계로 연애를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이미 있어요. 사람이. 자, 그러니까 매일매일 신선해지자는 느낌을 가지시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게 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비밀을 만들지 말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자, 1번에서 4번까지 나에게 필요한 조언은 라는 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조언을 제가 카드 속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는 사람을 정말로 내 마음의 소울메이트가 되기도 하고 내 마음의 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그리고 나만 우리 둘이만 공유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우리는 항상 소원하죠. 자, 근데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영원히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소원하죠. 자, 오늘은 실망하지만 내일은 또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또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 자, 열심히 노력하고 자, 그리고 사랑을 찾고 자,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